가지고 담비야. 들어봐. 촛불혁명 때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가 선거법 개정이었잖아. 그치. 뭐가 된 게 있어? 맞아. 그때 선거법 개정하는 것 때문에 온 국회, 온 나라가 다 그냥 시끌시끌하고 그랬었는데. 그러더니 결국은 진짜 너 말대로 그러네. 결국은 소수정당 만들어서 그 소수정당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던 그렇지. 건데 그 위성정당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도로와 미타불이라는 거 아니겠어. 맞아 맞아. 수십 년간 저기 1, 2분이 다 해먹었잖아. 그래. 앞으로도 그러면 그러겠다는 얘기 아니야? 그러게 말이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표 정말 잘해야 돼. 맞아. 그래서 저기 민중당의 8번 홍윤아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. 아 그래? 그래. 그래서 홍윤아 뽑아야 되겠다. 8번 홍윤아를 뽑아야 돼.